오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2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2월 18일은 닥터 K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결혼 기념일이기도 하고요. 닥터 K가 방송한 지 딱 2년 되는 날입니다. 방송 기념일이라 할 수 있겠네요. 사실 결혼 기념일인지도 모르고 방송을 한 게 첫 방송이었거든요. 2017년 2월 18일 날 시작했으니까 벌써 2년 동안 왔습니다. 구독자 음악으로 40명 있던 닥터 K가 이제 2176명입니다.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어저께는 2000명 돌파 기념 서울 강연회 했는데 여수, 광주, 세종, 인천, 구리, 대구, 거제 참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대단히 성공적으로 끝났고 여러분들과 또 진한 이야기 나누면서 더욱더 결속을 다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저께 참석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린다 말씀 드리겠고요. 자, 미국 시장이 저번 하락, 그러니까 마지막 마디를 기준으로 하락하던 부분을 다 만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대 양봉을 박았거든요. 자, 미국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소식에 전 세계가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0.61% 상승. 자, 이평선 저항들 다 돌파해내는 모습이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0.53으로 돌파해내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자 양호하다. 그리고 독일도 1.89% 그냥 장대 양봉 바로 박아버렸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상해는 이제 한 5일 정도 올랐던 부분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이기 때문에 오늘 크게만 하락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환율도 뭐 그죠? 여기 1100원대에서 1140원대의 박스권인데 약간 오르고 내리고는 큰 문제 없다. 이 박스권 상단 하단만 돌파하는지 이탈하는지가 중요한 체크리스트지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플러스 0.60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지금 상승 출발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동시효과는 조금 시원찮아요. 동시효과가 코스피가 마이너스 0.16%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이 플러스 0.50%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효과이기 때문에 동시효과는 시장 열어봐야 아는 것이고요. 자, 우리 또 K팀 리포터 레이첼이는 또 아침부터 열심히 수고를 해주네. Thank you, Rachel. I love you. 자, 오늘부터는 유료 회원들 위주로 채팅 날라갈 겁니다. 이제 무료 회원들 서비스 하는 기간은 이제 됐으니까요. 지나갔습니다. 유료 회원과 차별은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 좀 전에 날린 거는 유료 잠깐만 됐어 그냥. 그래서 동시효과를 보게 되면요 자 전기전자 강세 예상되고 있고요. 닥터K가 주도주는 전기전자라고 그랬습니다. 전기전자 그 다음에 건설주가 약간 턴하고 있고요. 기존의 조선통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차 북미 회담이
하노이에서 열리는데 아마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거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북 경협에 또 현대건설, GS건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고,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가지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블랙핑크가 미국에 진출이 지금 성공적으로 아마 예상되고 있고 해서 추가적으로 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우리가 관세 부과하는데 아마 제외될 가능성 높다 이런 미국 현지의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며칠 억눌렀던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졌던 부분 대번 반등한다면 문제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주요 종목별 이슈들은 아침에 날려드렸던 자료 참고 바람 이렇게 좀 날려줘 레이첼아. 자, 김범재님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 다 반가워요. 자, 인실님, 병희. 그 다음에 지니님, 기영님, 희아님, 솔라무님, 그리고 경희 다 반가워요. 헝기님, 윤수님, 자 오늘 보면 철강주가 조금 약세 보이고요. 제약바이오는 강세 보이고, 2차전지. 남북경협이 오늘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별 무리 없습니다. 자, 센스 있는 영희를 믿을게. 영희가 적당하니, 간헐적으로, 지속적이지 말고, 간헐적으로 무료 채팅방에도 조금씩 정보를 날려드려. 정보 장교 출신이니까 그거 알겠지. 간헐적으로 보내드린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지? 꼭 이야기 안 해도. 자, 포트폴리오 GS건설 약간 약세 출발 예상되어 있고 나머지 다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빨간불 들어와야 돼. 닥터케이 자존심이 약간 스크래치 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시장 대표하는 업종 대표주군으로 가져가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은 손가락 안 빨았어요. 잘 먹어냈고 여기 약간 주춤하는 구간에 당연히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닥터K는 업종 대표주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그죠? 여기가 주춤할 때 같이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같이 올라갈 거거든요. 노 프라브럼이다. 그죠? 노 프라브럼. It's be alright. Don't be. 뭐지? Don't worry. Be happy. 아, 영어 하려니까 잘안 되네. LG 생활건강 관심 있다고 말씀드렸고, 현대차, 현대건설, GS건설, YG 엔터테인먼트 관심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에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닥터 솔직히 방송 이거 창 열기 전에 아까 까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LG 생활 건강 잘 보라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남겨주니까, 그죠? 시너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가 맹맹하니 좀 섹시합니까? 구독자는 왜 최근에 들쑥날쑥하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지? 무료로 한다 하다가 이제 유료 한다니까 실망하셨어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무료 방송도 계속 합니다. 그죠? 얄팍한 생각이었다면 2년 동안 무료 방송 따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얄팍한 생각 없어요. 본인들 자유입니다만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더큰 곳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입니다. 자, 힘내자님도 반갑습니다. 장 시작. 30초 전. 자, JJ도 쏘고 장 시작했습니다. 현대건설 플러스 0.80 상승 출발. 현대차 보합 그리고 GS건설 동시효과에서 연락이 희한하게 흔들더니 플러스 출발. 일단 쫄거 없어요. 들고 갑니다. 전부 다 쉽게 안 던져요. 이번에는 시장 판단 잘 하셔야 돼. 시장이 올라가기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쫄아서 던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YG 엔터테인먼트 0.4 플러스 다 플러스입니다. 저요 보합 현대차 보합 아무 상관없어요. LG 생활건강은 좀 기다립니다. 일단 눌려주면 접근합니다. 돈 있으신 분들 LG 생활건강 잘 보세요. 닥터K가 요거 조금 내려와야 돼. 지금 조금 올랐기 때문에. 자, 122만원과 121만 6천 정도 사도 되는데, 일단 패스할게요. 그죠? 뭐 나머지 다잘 가네. 예야! 현대건설 1.12 갑니다. 손가락 밑으로 검은 새끼들아, 잘 봐라. 어? 네개다 빨갛다, 잉? 여러분들, 구독. 해지하고 나가신 분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러셨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며칠 안에 다 만회됩니다. 그죠? 오는 분이 있고 나가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LG생활건강 일단 대기입니다. 딴거 집중입니다. 여기 오면 알아서 하십시오. 122만원. 저는 그냥 지금 당장 크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여기 인근 오면 그냥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 가지십시오. 나머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잠깐만 저 옆에 봐야 돼. 지수가 안 보여. 잠깐만요. 뭐 말하는가 하면 컴퓨터 옆에 하나 더 있거든요. 플러스 0.63% 상승이고요. 코스피 그래 올라야지. 요즘 미국도 올랐는데 야간에도 올랐는데. 자, 코스닥도 0.6362 상승. No problem. And Every stocks holding. 영어 안 돼? 야, 신영아, 너 들어와 있냐? 좀 도와주라. 창수님 반갑습니다. 영어 안 돼요. 닥터K 글로벌하게 나갈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어 자주 써야 돼요. 안 되는 영어 왜 그래 하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안 되면 포기해야 됩니까? 계속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종목들이 조금 그죠? 자, 옆쪽에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한 업종 대표주들 플러스 이건 같이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겠어.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한 IT 전기전자 강세 업종 맞습니다. 플러스 유지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강보합, 기아차가 약간 흔들리고 있고요. 기아차는 비교적 뭐 고점 부위니까 용인할 수 있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도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통신주도 플러스고, 그 다음에 태양광 and 철강이 좀 약하고요. 확실히. 그 다음에 철강 안 약하군요. 죄송합니다. 철강도 강세입니다. 오늘은. 자, 모든 섹터가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제약 중에 셀트리온 삼행제도 플러스 들어오고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더 던질 필요 없습니다. 자, 20일 깨지는 20만 8천은 유지되면 던질 필요 없다. 영 날려드려. 모아님 20만 8천은 권역인 21선 지지하면 셀트리온 던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셀트리온 삼행제 일단은 20일 지지하는 모습만 넣는다면 별 무리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시장 괜찮으니까 좀 더 들고 가시라. 그리고 GS건설도 걱정할 거 없다. 모아님 요렇게까지. 괜찮네요. 괜찮고. 남북 경협 빨간불 좀 들어오죠. 들어가면 돼요, 그냥. 수소차는 확실히 좀 힘이 없어요. 전반적으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점 부위입니다. 테마라는 것은 같이 확 움직여야 되거든요. 고점 부위니까 가기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잘 빠져나왔다 생각합니다. 잘 빠져나오고 딴데 엎어쳤으니까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와우. LG 생활건강. 와우, 왜 이런답니까? 자, 코스피 지수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거든요. 0.64입니다. 기관 외국인, 예. 외국인 기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플러스 뭐 약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선물로 살짝 컨트롤하고 있고 무리 없어요. 오늘 기관 외국인 쌍끌이 같이 들어와서 위로 뛰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로 좀 뛰어주라. 잠깐만요. 은봉이 좀 크다? 땡겨 올리면 되긴 되는데. 그죠? 말씀드렸어요. 여기 인근에서 적당히 알아서 하십시오. 저 공식 포트는 안 하겠습니다. 신경 넣은 말씀 별로니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공식 포트는 풀로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괜히 이것저것 이야기했다가. 그죠? 신경만 분산되면 별로입니다. 제이제이야, 이따 1번. 눈물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했지. 왜 눈물이 나는가 하면, 많이 힘들었을 때 생각나고, 여러분들 초롱초롱한 눈빛 그리고 그 열정들이 고마워서 눈물 나는 거야. 응? 그리고 여기까지 나도 잘 왔다 그런 감정들이다. 궁금해하니까 알려주려고. YG는 왜 저런다냐?
자, LG 생활 건강 이야기 대충 해놨고요. 셀트리온을 더 봐드리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돈 있는 사람들 LG 생활 건강 슬 사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는 언급 많이 안 할게요.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잡아들어 간다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셀트리온을 봐드려야 돼. 가지고 우리 지금 유료 회원님도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셀트리온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셀트리온을 보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료 가입 안내 해드렸는데 다음 카페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 닥터케이는 모든 방송들이 실시간으로 다 녹화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증해 보십시오. 그리고 같이 할 만하다 판단 드시면 같이 하시면 되겠죠. 그냥 말로만 몇 프로 수익 이런 거안 합니다. 그냥 올려놓고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검증해 보시면 됩니다. 몇 프로 수익 보장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걸 보장해요? 한 달에 50% 수익 보장한다 그러던데요. 야, 씨, 떼부자 되겠네. 씨, 한 달에 50% 수익 됩니다. 이번 달에 1억 꼽으면 다음 달에 1억 5천이잖아. 다음 달엔 거기다 7,500더 더하면 그죠? 2억 2,500. 그 다음 달에는 1억 2천 더, 1억 1천 더 더하면 3억 3천. 야, 씨, 1년 안에 몇십억 부자 되겠네. 아이, 말도 대도 안한 역 같은 소리만 하고 앉아가지고. 그런 거 최고 싫어해요. 자, 별 무리 없고요.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 지금 코스피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큰 무리 없고 다시 자 여기 있는 치킨 별 무리 없어요. 코스닥도 뭐큰 무리 없고요. 다 무리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들어가면 됩니다. 자, 잡주로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으로 그냥 들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렇게 말고 우량주로 그냥 적당히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는 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고 홀딩. 아시겠죠? 니실님 감사합니다. 제가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뭐가 묘했는가 하면 우리 선생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전일은 참 고맙게도 강의 안에 사인을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 내지는 우리 선생님도 좀 안티도 있거든요. 왜냐면 좀 세게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러니까 청출어람이 되고 싶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묻어 나오겠죠. 왜냐하면 그 선생님의 교육이 제 밑바탕이니까. 그러나 이제 저는 또 노래도 하기도 하고 뭐 랩도 하고 개그도 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개성은 더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침인데 50원분 들어와 계시네요. 닥터케이 한번 축하해 주고 싶다. 출석 체크 함께 1번 눌러 예야. 닥터케이는 가열차게 나아갈 겁니다. 지금 2년째인데요. 2년에서 멈추지 않고 20년까지 죽지 않는다면 200년까지 방송하고 싶습니다.
지금 모니터링하는 탭에서 지금 좀 연결이 시원찮은 것 같은데요. 이게 컴퓨터를 와이파이로 되는 컴퓨터를 하나 지금 보조로 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용량이 딸리는지 계속 평소엔 안 그렇다가 탭 이용 정신 못 차려요.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한 10분 축하해 주시네. 하나, 둘, 그죠? 50분인데. 자, 셀트리온도 양호한 모습이고, 현대차 약간 약세. 현대건설 올라가다 좀 밀리고, 야, YG엔트도 왜 이러냐. 자, GS건설도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자, GS건설, 현대건설 다뭐 지지권에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고요. 현대차가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하고요. YG엔터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42,800원권인 여기 121, 그리고 밑에 4만원권 안 밀리면 일단 양호하다 생각할게요. 120일 안 깨져야 돼, 일단. 외국계 매수도 좀 들어오는데, 그죠? 오늘도 뭐 비슷비슷하고 큰 무리 없다 봅니다. 일단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더 들어오고 있고요. 선물로 살짝 추가 상승은 못하도록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로 살짝 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올라가고 있고요. YG가 코스닥인데, 그죠? 자, 프로그램 양대 시장 매수세 들어오면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수는 5에선 안깬별 무리 없습니다. 2200대에 찍힌 별 무리 없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742, 여기 지키면 별 무리 없다.
시원하게 올라가면 좋은데, 그죠? 셀트리온 좀 올라가주네요. 좋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20일 치지하면, 20만 8천만 치지하면 되고, 이제 목표치 60일 뚫으면 21만 7천원, 22만 건까지 노릴 수 있다. 오늘 외국계 잡히고 있고요. 메릴린치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있고, 여기 부위 목표치 여기를 잘 지지해야 된다. 자, 셀트리온도 그렇게 나쁘다고는 이야기 안 했어요. 그죠? 여기를 안 깨지면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여기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20만 8천원과 21만 8천원, 22만 건 사이에서 왔다 갔다 박스권을 이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를 강하게 돌파 시도 넣으면 23만 원 후반, 24만까지 노릴 수 있다라는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교적 낙폭 크기 때문에 여기 밑에 안 깨고 있기 때문에 반등한다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더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0일 지지하면 되고, 셀트리온 제약이 올라가고 있네. 야우, 정우 야우. 어? 정우. 정우, 셀제. 가네? 7만 5천 건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모습. 아우, 우리 동치만 사이인데, 예? 아, 멋진 동생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야, 그죠? 반가웠다. 셀제 간다야. 가져야지, 그지? 아, 이 현대차 뭡니까? 아, 짜증나, 진짜. 아, 현대차 더 홀딩합니다. 안 던져요. 안 던질 겁니다. 여기까지도 홀딩할 거예요. 11만 2천원까지도 홀딩할 겁니다. 안 던져요. 현대차 중장기로 가져간다 했습니다. 현대건설하고 두 개는. 아, 영 거시기 하네. 아. 헬지 생활건강. 여기서 아래 걸딱 달아 올리죠. 살수 있는 위치를 했습니다. 됐고요. 아유, 짜증나. 와, 삼성전자 죽이네. 여기 뭐라고요? 지지권은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야, 죽여요, 죽여.
HLB 관심이 있다는데 3% 갑니다. 그건 다 좋은데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게좀 시원찮아요. 뭐 팍팍 못 가고 있습니다. 팍팍 못 가는 게 아니라 좀 빠지고 있어요. 한 2%대. 현대차하고 YG하고 현대차는 중장기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시점 맞아요. YG는 뭐 사자마자 빠지네요. 어저께는 좀 올랐었는데 현대차 수소차 계약 신청하면 6개월 이상 밀려 있다. 현직 딜러시니까 그죠? 현대차는 우리나라 뭐탑 메이커인데 중장기에 들어가도 된다 생각해요. 다만 닥터케이 입장에서는 여지까지 포인트가 사면 잘 올라가는 포인트만 보다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는 것이 조금 지지부진하니까 좀 그래서 그렇지 뭐그 주가 자체가 되게 뭐 엉망이고 그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선물을 조금 밑으로 밀면서 현물은 다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코스닥이 1%대 가까이 0.96 상승이고 코스피도 0.65 상승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강하게 기관 외국인 자꾸 땡기면 우리 거 가지 말아야 해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쌍끌이 매수세 들어온다. 선물로 약간 붙들어 놨다. 지켜야 될손잘 지키고 있다. 별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소차 뭐 충전소 박차 가고 한거다 좋은데 수소차 별로예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아못 가요 지금 현재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어 지금 현재는. 셀트리온 세게 갑니다. 홀딩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은 강하고 현대차는 낙폭 축소 시도 나오고 있고요. 현대건설도 상승 이후 조정 재상승 할수 있는 모습이고 GS건설이 1%대 좀 빠지고 있습니다. YG도 2.57 하락 중입니다. 자, GS건설도 44,700원대 여기 60일 강력한 지지 예상되기 때문에 손절라인 아직 안 왔다 생각하고요.
YG도 121인 42,500원 찍히면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자, 남북 경협이 약세 보이고 있고요. 수소차도 비교적 약세고, 2차전지,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 이런 부분들이 강세네요. 와, LG화학 결국은 여기 고점 돌파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동차 약간 약세고요. 조선주 약간 약세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그만그만 합니다. 건설도 비교적 약세입니다.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 양호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강하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선물로 살짝 속도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오늘만 날이 아니다. 다른 종목 쉬어갈 때, 우리 종목 가면 된다. 업종 대표주 군들이기 때문에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이제 좀 빠지네. 와. YG가 왜 이렇게 빠지지? 보통 필름도 없는데.
자, 시장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 0.65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 0.96 상승 중입니다. 또 YG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좀 빠지고 있어서 짜증나네요. 자, 뭐 지수 양호하니까 좀 기다려 보시죠. 아직까지는 뭐 기다려도 될 만한 자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봉이 좀 크긴 한데요. 여기도 빠지다 들어 올려 줬으니까 반등세 한번 좀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베이시스 0.50이고요. 코스피 프로그램 매수세 300억 규모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160억 규모로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시간 현재 해외 선물은 다우 선물 마이너스 0.02 하락 중이고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 0.07 하락 중인데, 문제 없는 상황이고. 오늘은 IT 전기전자가 아주 강세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주 강세예요. 야, 이쪽이 주도주군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조선주 약세고요. 건설은 현대건설 강보합, GS건설 약간 밀리고 있고요. 철강 그만 하고요. 자동차도 약간 약세입니다.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2차전지 테마 쪽으로 좀 강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IT 전기전자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 2차전지 쪽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주도 비교적 강세고요. 자, 약세는 자동차, 건설, 조선 이런 쪽이 좀 약세입니다. 전부 다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다 가면 지수가 플러스 0.59가 아니라 지수가 플러스 1점 몇, 2점 몇씩 하게 됩니다. 전부 다 가면요. 그래서 눌려주는 부위도 있다. 한 부분은 일부분은 눌러놓고 일부분은 가고 그렇게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엔터 쪽이 안 보이네, 여기는. 나중에 이것은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제약이고 저기도 제약이고 많이 있으니까 하면 안 돼. YG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음원시장 향후 두 자릿수 성장세 보일 것. 동산은 음반. 유튜브 광고 수입이 여타 경쟁사. SM과 JYP, 빅히트 상회, 블랙핑크. 2월 9일 LA에서 첫 데뷔 무대를 시작. 콘서트 10회에서 올 상반기 21회까지 큰폭 증가. YG 보습함을 통해 데뷔 예정인 남성그룹 성공 가능성 확대. 그죠? 근데 왜 빠지냐고. 아유, 미치겠네. 시장 좋기 때문에 들고 갑니다. 와, 4%도 빠지네. 자, 현대건설은 양호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양호하고요. 여기를 안 깨면 문제없어요, 현대건설. GS건설도 좀 주춤하고는 있으나 45,600원대만 잘 지켜내면 이것도 무리 없는 것 같고요, 현재. YG가 좀 문제입니다. YG가 지금 스트레이트로 빠지고 있는데 왜 빠지는 건 모르겠어요. 움봉이 좀 커요. 그러나 여기 241인 42,700원, 600원 라인 지키면 별 무리 없다 생각하고요.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 4만 원권도 지키면 별 무리 없기 때문에 홀딩하겠습니다. 안 던져요. 여기권역 지키면 홀딩합니다. 자,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던졌던 분들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제 의견은 전체적으로 드리는 의견이에요. 개개별적인 성향이라든지 빨리빨리 청산하고 하는 분들은 본인이 그렇게 했다 해서 전혀 주저할 거 없습니다.
자, 돈은 있는데 주식을 좀 사고 싶다. 현대건설 살수 있습니다. 현대건설 살수 있어요. 지금 가격에 살수 있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만하다. 현대건설. 살수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붉은 게턱 올라와요. 그죠? 여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죽기보다는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할 필요 없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사자마자 파다닥거리는데 너무 그죠?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관에 그냥 쌍끌이 들어갑니다. 문제 없어요. 그냥 좀 현재 지지부진하고 있는 주가 별 무리 없다 그래도. 자, 오늘 못 가도 다음번에 내일이나 그 다음 내 차례 이러면서 돌아서면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분은 별로 안 좋네요. 자, 코스피 갭 상승 이후에 더 추가 상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기관의 운 쌍끌이거든요. 양대 시장 기관의 운 쌍끌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쌍끌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려할 부분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장 좋아지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양호한 우량주들이기 때문에 무리 없습니다.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차.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이고, YG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빅3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나 성장성 봤을 때 무리 없는 회사들이니까 그냥 쫄지 말고 홀딩하셔라. 아시겠죠? 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지속적으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온지 여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상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중국도 큰 무리 없이 그냥 간다면 우리나라 시장 크게 우려할 거 없다.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적당히 홀딩하면 무리 없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어저께 강연에 또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더 드리고요. 유료 카톡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까지고 있는데도 그런 말 하죠. 하하, 상관없습니다. 돌아설 거니까. 그죠? 그리고 구독 안 하시고 지금 보고 계신다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무료 방송 아침에 이렇게 1시간 이상 하는 사람 잘 없을 겁니다.
퀄리티 있다 전 생각하니까요. 주위 분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넣을 때 스킵하지 말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주식 상처 탈출 핵심 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전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네,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